네, 안녕하세요. 리비리입니다. 최고로 하이한 리비리의 기묘한 생존기.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이게 익사 피해가 없잖아. 그러니까 도로를 다 물로 만들어 놔야겠어. 그래서 물로 내가 헤엄치면서 다닐 수 있도록 그걸 생각을 해봐야겠다. 아, 여기네. 옛날 지구명령 모드 하는 그런 느낌이. 애초에 근데 그런 이유로 이 모드를 고른 거라서 옛날 그때 그 재밌게 즐겼던 감성이 남아 있는데 지구멸망 모드는 이것뿐만 아니라 나무도 타고 물도 타고 다 타가지고 걔는 솔직히 좀 렉이 너무 심해요 걔는. 그래서 좀 다른 이유로 그 모드는 하기가 힘들어. 렉이 너무 걸려.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엔티티만 불타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 모드가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거 밟아서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. 일단은 저거를 좀 하자. 흙을 좀 넣게자. 지금 흙이 많이 필요해. 이 서버는 저 구름다리 만들려면은 흙을 좀 많이 구해야 돼. 아이씨 안 된다. 내가 밖에 나가야 돼. 오케이, 물까지 거의 나왔다. 오 뭐야, 죽을 뻔했잖아 방금. 자, 그럼 여기는 굳이 이거 그래도 일단은 닫게 해놓자. 익사 피해 없는 걸로 해놓긴 했는데 진짜 익사 피해가 없을라나? 한번 테스트 좀 해보자. 안 죽네, 안 죽어. 얘네들도 밖에 나가면 타냐? 실화냐? 오오오, 씨, 밖에 나가지 마. 불 속에서 캐는 거 진짜. 나 근데 왜 피 한 칸인 상태에서 자원치지 바로 왔냐. 위험하게 시죠. 오케이. 아 자꾸 여기를 내가 밟게 되네. 어쩔 수 없다. 진짜 막막하다.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일단은 피부터 일단은 초기화하고. 수박 되겠다 이제. 와. 오 뭐야 벌써 다 자랐어? 굉장한데? 엄청 빨리 자라네. 아니면 이게 자라는 과정이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어. 다 조금 자라든 덜 자라든 다 이 정도 크기로 되어 있으니까 자라는 중간 과정이 없잖아 저게. 일단 소는 저렇게 계속 키우고 지하 내려가는 길을 따로 파자.
아까 전에 파밍하던 장소는 임시 그거고 이제 이쪽이 이제 정식 루트로. 아 집자표 찍어놓고 그래. 아 이거 저기 데스 포인트가 있다고. 데스 포인트가 아주 잘 보인다. 이렇게 내려가는 와중에 동굴이 하나도 없냐? 돌을 좀 많이 캐서. 아, 진짜. 어, 뭐야? 동굴이다. 아 역시 난 동굴이 편해. 저게 뭐야? 저게 뭐 이렇게 넓어 저기. 와 따 저기 엄청난데? 지하 대동굴을 발견했다. 진짜 넓다 여기. 일단 지금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아... 화염 저항 포션?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물 색깔 왜 저러냐 저기. 왔다 넓다. 여기 잘못하면 길 잃겠다 이거. 일단 다시 돌아가고. 벌써 길 잃은 것 같은데? 어디야? 나 어디서 내려왔냐? 저기 있다. 한 칸씩 한 칸씩 위를 까내면서 올라가지. 너무 판에 바르면 그거 된다. 햇빛 들어온다. 와 진짜 잘 자라. 오케이 나 수박. 여긴 뭐 그 뭐야 그 못도 없으니까 하나 먹는다고 금방금방 되는 것도 없으니까. 이 수박 키워봤자 근데 그 행복이 어디다 쓰냐 이거. 반짝이는 수박 이거 못 먹잖아 이거. 태비통? 태비통에 가서 또 뭐 어디다 써? 아니야 어디 뭐 어때? 아 그래 맞다 NPC 그거 넣는다고 했지? NPC나 넣어야겠다. NPC 넣을 장소를 그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디다 마련하지? 여기 이 공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저희 뚜껑을 좀 씌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어요. 그리고 진짜 야 씨 자꾸 또 낙원 서버처럼 습관적으로 상자를 못 만드는 줄 알아. 스스로가 상자를 못 만든다고 스스로의 규율에 갇혀있어.
컨스트럭션 이거 물만 잘 이용하면은 어떻게든 되겠는데? 어? 아 여기 어두워졌구나. 어두워져가지고 지금 다 뽑혔다. 여기 지금 평생 여기가 어둡지 어두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항상 여긴 밝았으니까. 일단 이렇게 해놓고 아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에 물을 그냥 가득 채우자. 아 뜨거. 아씨 아직 저게 아직 안 되구나. 쫙 번진다. 온 세상을 홍수내고 있어. 와 됐다. 여기 해결됐다 이제. 이쯤 되면은 그냥 좀비가 아니라 아쿠아맨인데? 어 뭐야 살짝 물 잠깐 푸는 사이에 또 그것도 데미지를 입어.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수영까지는 할 수가 없다. 이거. 그래도 이 아이디어 나쁘지 않았다. 그리고 잠깐만 갑옷이 필요 없다. 이 컨텐츠는 무슨 의미가 있냐 갑옷이. 온 세상을 물로 잠가버리겠다. 이걸 위해서라도 인챈트된 탑이 반드시 필요하다. 나의 원대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세상을 물로 잠가버리겠다. 원대한 꿈. 물 속에서는 불에 타지 않지.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저기 바닷가 가서 사는 게 낫겠는데 바닷가가 어디야? 절로 가면 바다가 좀 있을 것 같긴 하다. 내가 스폰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저기까지 수로를 잇자. 수로를 일단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필차에는 NPC를 제가 추가해 놓도록 할게요.